안녕하세요. 요무부 남미아입니다. 오늘은 중년들을 위한 운동을 준비했어요. 이 운동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약해지는 부분만 정확하게 딱 공략할 수 있는 운동인데 정말 간단하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아요. 요즘에는 자식 생활 많이 하시잖아요. 일할 때 의자에 앉아 있거나 혹은 공원에 벤치에 앉아 계신다거나 집에서 소파에 앉아 계셨을 때 그냥 간단하게 정말 할수 있는 운동이고요. 하체 운동도 되고 어깨 운동도 되고 등 운동도 되고 세 가지 부위가 자극되는 운동인데요. 도구 필요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하시면 되고 앉아 계셨을 때할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 앉아 계시면 첫 번째로 팔을 쭉 올려보세요. 만세. 그리고 주먹을 딱 접으세요. 주먹을 쥔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끌어당길 건데 끌어당겼을 때내 몸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느낌으로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의자에서요. 팔을 하나로 들고 내 몸을 당기듯이 올라오면 되고 팔은 당겨주고 정말 간단하죠.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어디 운동이 되는지 알아볼게요. 의자를 이용해서 앉았다가 일어나니까 허벅지 앞쪽에 느낌이 올 거고요. 두 번째, 팔을 첫 번째 드니까 들어보시고 한 손으로 이렇게 어깨 만져볼까요? 그럼 어깨가 단단해지는 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깨 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당겨주면 뒤쪽을 한번 볼까요? 등이 펴졌다가 접히면서 이 팔꿈치는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올렸다가 내릴 때 그냥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약간 팔꿈치 약간 뒤로 빼서 등이 접힐 수 있게 이렇게 조여주시면 더 좋아요. 옆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앉아 계셨으면요. 팔을 올리고 그대로 주먹 쥐고 이 팔이 내 몸을 당기듯이 쭉 일어나면서 딱 당겨주시는 거예요. 당겼을 때 팔꿈치가 약간 아래가 아니고 뒤쪽으로 그러면서 등을 접어줄 수가 있겠죠. 그대로 다시 하나, 둘, 셋이에요. 하나, 둘, 셋. 처음에 팔만 올리고 팔로 몸을 잡아당기고 그 상태에서 그냥 앉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하체 운동도 되고 어깨 운동도 되고 등 운동도 되고요. 그래서 세 가지 부위의 운동을 한 번에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하면 중년에게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간단하게. 내가 만약에 이거 할 시간 없다. 그냥 10번씩만. 생각날 때마다 10번씩. 뭐 아침 먹고 10번. 점심 먹고 10번, 저녁 먹고 10번. 뭐, 이렇게만 하셔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 시간이 좀 나고 내가 괜찮다 하시면 뭐 10개 혹은 20개 자기가 할수 있을 만큼. 내가 만약에 10개를 했는데, 아, 너무 다리가 아프다. 그럼 10개. 근데 나는 20개까지 할수 있다. 그럼 20개씩 해서 3세트를 실시한다거나 5세트를 실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굳이 이런 의자가 아니더라도 공원에 앉아서 팔 들고, 당겨주고, 앉고, 이렇게? 팔 들고, 당겨주고, 앉고. 이렇게 해주면 맨몸으로 관절에 부담 없이 실시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